마침 우리 청년들은 왜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 대통령 후보를 왜 윤석열로 뽑아야 하는지 매일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말했지만 아무것도 창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통일이 될 것처럼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자국민 해수부 공무원이 살해되어도, 피살되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북 연락소가 폭파되어도 아무 말 하지 못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는 7번의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위협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회는 평등하라는 문재인 정부는 입시 비리를 저질렀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은 낙하산 인사를 앉혔습니다.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문재인 정권은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사회는 침착된 사회적 혼란 속에 국민들의 아픔을 다독여줄 정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문재인 정권은 외면했습니다. 안보, 경제, 사회, 방역, 어떤 거 하나도 지키지 못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제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 우린 윤석열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포천 가평 최춘식 국회의원님,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백신 패스 자유화를 외쳤고 방역 패스 철회를 외쳤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윤석열 후보, 이번 대선 10대 공약에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라는 세 번째 공약을 이행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은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믿음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국민이 키웠습니다.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국민의 명령을 더 낮은 자세로 따를 것입니다.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는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다면 윤석열 후보 두 번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하십니까?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하십니까?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냈고 윤석열 후보를 키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권교체, 우리 윤석열 후보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후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 준 우리 포천의 아름다운 청년 이윤석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